현재 대한민국 헤비급 격투기 선수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왕호 MMA 소속의 강지원 선수. 통산 전적 6승 1패로 지든 이기든 무조건 피니쉬로 끝을 맺는 그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1라운드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지원 선수는 결코 한 방에 의존하는 단순한 타입이 아닌데요. 사우스포 특유의 레프트 카운터와 미들급 수준의 경쾌한 스텝, 남다른 정신력과 그래플링 이해도를 모두 갖춘 그는 묵직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기술력이 훌륭한 선수입니다. 또한 젊은 신이답게 매 경기마다 발전 중인 강지원 선수, 과연 그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강지원 선수의 명경기 탑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루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루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넘버 5, 김명환. 2018년 10월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그 8번째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강지원 선수. 그의 상대는 당시 전적 1전 1승으로 닉네임 맘모스로 유명한 김명환 선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헤비급을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두 선수인데요. 과연 이 두 선수가 신인 시절 때 맞붙었을 때 어떤 명경기를 또 만들어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벼운 스텝으로 출발하는 강지원, 앞발 먹으며 훅투, 다시 한번 같은 공격으로 유효타를 가져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카운터, 테이크다운 방어에 이어 서로의 주먹이 교차하고 카운터 두 방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바닥을 향해 크게 쓰러집니다. 경기 시작 20초 만에 대위기에 놓인 강지원, 그럼에도 서두르지 않는 김명환, 상체를 누르는데 집중합니다. 손목 컨트롤을 통해 파운딩을 저지하는 강지원, 다리 그립을 풀어내며 가드 패스를 시도하고 조금은 일찍 브레이크가 선언되면서 스탠딩으로 재개됩니다. 그 사이 데미지에서 완전히 회복된 강지원, 사각으로 빠지는 스텝에 레프트 훅으로 쫓아갑니다. 위험한 거리에서 부딪히는 두 선수, 발을 먹는 쪽은 강지원이지만 김명환의 반격이 만만치 않고 스트레이트를 두 개 세 개로 되돌려주면서 터프하게 난타전을 걸어봅니다. 어떤 공격이든 상관없이 동시에 맞받아치는 김명환, 전열을 가다듬는 강지원, 헤비급임에도 부지런한 풋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빙에 이어 백스텝 훅투, 클린치로 따라붙는 강지원, 떨어지는 순간 스트레이트가 적중하면서 이번에는 김명환이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데미지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김명환, 깔끔하게 싸우고 싶은 강지원, 잔발 스텝과 간결한 원투로 대항합니다. 앞차기까지 섞어주며 거리를 넓게 잡아가는 강지원, 상대의 공격에는 백스텝으로 카운터 셋업을 준비하고 절대 정면으로 들어가는 법 없이 테크니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이 풀어지는 강지원, 열린 공간으로 미들킥, 보다 다양한 옵션으로 경기를 리드합니다. 앞발을 완전히 먹고 라이트 훅, 재차 사각으로 몰아치는 강지원, 머리 빼며 스트레이트, 타이밍 태클까지 강지원의 흐름이 계속됩니다. 영리하게 이득만 보고 빠져버리는 강지원, 투스텝 어퍼 투가 묵직하게 들어가고 원투 치고 사각을 선점하면서 원하는 대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 타이밍을 잡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김명환, 까다로운 로킥, 잠시도 쉬는 법이 없네요. 움직임은 읽어내고 있지만 체력이 떨어져 버린 김명환, 깊게 찌른 스트레이트가 턱을 관통하고 이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경기 초반 다운을 당한 상황에서 강지원의 빠른 리커버리가 후속타를 저지했고 하프가드에서도 파운딩을 막아준 것이 시간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이후 김명환이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부지런한 스텝으로 데미지를 반감시켰고 헛손질을 유도해주면서 체력을 빨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프로 데뷔전임에도 빠르게 긴장감을 떨쳐내면서 자신의 게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넘버 4, 메우디 박이. 3전 3승 3KO라는 멋진 전적으로 원 챔피언십에 입성하게 된 강지원 선수. 그 상대는 바로 레슬링 강국이라 평가받는 이란에서 자유형 레슬링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메흐디 바디 선수인데요.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강지원 선수,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레슬링을 경계하며 먼 거리를 잡는 강지원, 서서히 몰아가는 메흐디, 원투 타이밍에 메흐디의 주먹이 먼저 닿습니다. 이 와중에도 훅을 던지는 강지원과 밑으로 파고드는 메흐디, 더블렉에서 싱글렉으로 바꿔잡으며 초반부터 기회를 맞이합니다. 새우빼기로 하프가드로 회복하는 강지원, 크로스페이스를 막기 위해 오버훅을 걸어줍니다.
그러자 팔을 굽혀 손목 쪽으로 빠져나오는 메흐디. 결국 크로스페이스로 이어지면서 가드패스 셋업에 성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리커버리 시도하는 강지원. 허벅지 밀어내며 가드패스. 그라운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힘이 센 중동 선수답게 상의 압박이 무거운 메흐디. 체중이 느껴지는 묵직한 파운딩. 언더훅 파고 하프가드 스윕을 노려보지만 이 틈에 마운트까지 점령하는 메흐디입니다. 브릿지를 쳐봐도 하이 마운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 그런 위기에서도 팔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스윕에 성공합니다. 아쉽게 역 테이크다운에는 실패하지만 위기에서 살아난 강지원. 메흐디의 선택은 싱글렉. 그러나 스프롤 반응이 빠릅니다. 고비하인드로 들어오자 밑으로 빠져나가는 메흐디. 뒤는 잡히지 않았지만 태클을 시도한 메흐디의 체력 저하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반 같은 레슬링 압박이 없어지자 마음 놓고 킥을 차는 강지원입니다. 펀치 압박을 넣어주며 압축으로 복부를 찌르는 강지원. 숨을 크게 몰아쉬는 메흐디. 타격이 없는 태클은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메흐디. 클린치에서 싱글렉으로 전환. 런더 파이프가 실패하자 위로 들어올려 보지만 이마저도 강지원이 막아내고 다시 런더 파이프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강지원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돋보였지만 어쨌거나 좋은 기회를 맞이한 메흐디. 길로틴 그립을 풀어내고 크로스 페이스. 가드 패스로 사이드까지 올라옵니다. 크루스 픽스가 여의치 않자 부드럽게 마운트로 올라와 버리는 메흐디. 오른손으로 베이스를 잡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강지원. 왼손으로는 머리를 밀어주며 스윕에 성공합니다. 얼른 하체부터 끌어당기고 하프가드를 차지하는 강지원. 왼무릎을 허리에 붙여 압박의 강도를 높여주고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메흐디가 급한대로 파운딩부터 저지해봅니다. 그러자 무방비로 가드패스 허용하는 메흐디. 쏟아지는 강지원의 파운딩. 30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메흐디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정신이 없는지 언더훅도 파지 않은 채로 몸을 돌리는 메흐디. 그대로 받아먹는 강지원. 안정적인 훅을 걸고 두들겨줍니다. 체력 소진은 물론이고 출혈까지 심각해진 메흐디. 결국 라운드 10초를 남겨주고 레프리 스탑이 선언되면서 강지원 선수가 그야말로 집념의 대역전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경기 초반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위기에서 강지원의 뛰어난 주짓수 이해도가 메흐디로 하여금 체력 소진을 일으켰죠. 특히 파운딩을 얻어맞는 와중에도 집중력 있게 타이밍을 체크해서 스윕에 성공한 강지원 선수인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강지원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No. 3. 정철현. 맘모스 김명환 선수와 치렀던 데뷔전 이후 다시 한번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AFC에서 경기를 뛰게 된 강지원 선수입니다. 이전째 만난 상대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스피릿 MC 때부터 활동하던 1세대 파이터 정철현 선수였습니다. 1984년생으로 강지원 선수와는 무려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과연 헤비급의 신예와 헤비급의 베테랑이 어떤 명경기를 만들어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스텝으로 끌어들이며 카운터를 기다리는 강지원. 자세를 낮추고 접근하는 정철현. 발이 먹힌 순간 레프트가 날아옵니다. 멈추지 않고 들어가지만 여유롭게 돌려내는 강지원. 흐름을 깨기 위한 무서운 스윙. 베테랑다운 영리한 판단이죠.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보는 정철현. 앞차기가 턱을 관통하지만 우직하게 돌진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터프함을 보여주며 신의 패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앞손 싸움을 하기보단 난타전으로 가닥을 잡고 나온 정철현. 계속되는 펀치러시. 강지원의 맷집 역시 만만치 않죠. 그러나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카운터가 좋은 강지원 선수로서는 쉬운 게임이 되는데요.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킥을 활용해주면서 전체적인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카운터를 예상하여 머리를 깊게 받고 휘두르는 정철현. 아쉽게 실패하는 목 감아 돌리기. 이처럼 경기 중에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강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앞발이 먹히며 카운터를 허용하고 똑같은 그림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정철현이 빼앗겼던 흐름을 되찾아오는데요. 레프트 타이밍을 읽어내며 저돌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카운터를 내지 못하는 강지원. KO를 두려워 않는 정철현의 엄청난 배짱입니다. 달려나가는 강지원을 끝까지 쫓아가는 정철현. 머리를 따라 양 훅을 휘두르며 카운터를 치기 까다롭게 만듭니다.
버팅에도 아랑곳 않고 꿋꿋이 들어가는 정철현. 한 스텝 빠졌다가 뒷발 차며 스트레이트. 그러나 당하고만 있지 않죠. 멈출 줄 모르는 러쉬의 페이스가 말려가는 강지원. 날카로운 백스텝 카운터. 킥 활용 또한 빼먹지 않습니다.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자 스텝으로 타깃에서 벗어나는 강지원. 페인트로 펀치를 이끌어내고 끊임없이 타이밍을 체크합니다. 확실히 폭발력이 반감되어버린 정철현. 크게 숨을 고르는 가운데 강지원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뒷중심으로 빠질 태세를 갖춘 강지원. 하이킥을 걷어 올려버리는 하마같은 돌진. 그럼에도 강지원의 현란한 스텝은 잠시도 쉴 줄을 모릅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로 따라가기가 벅찬 정철현. 젊은 선수답게 회복이 빠른 강지원. 갈수록 움직임이 살아나는데요. 얼굴을 대주며 투지를 끌어올리는 정철현. 레프트 훅을 내는 순간 카운터가 적중하고, 야, 쓰러질 줄을 모르던 정철현의 맷집도 여기서 한계를 맞이합니다. 정철현 선수가 머리 움직임이 수반된 양손 훅으로 카운터를 깨는 전략을 보여주었지만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거친 러시와 도발에도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한 강지원 선수 역시 좋았는데요. 어떤 흐름이든 간에 늘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점이 강지원 선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넘버 2. 아미르 알리악바리. 원 챔피언십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케이지 위로 오른 강지원 선수입니다. 이거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요? 두 경기 연속으로 이란 파이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상대는 통산 전적 10승 1패의 아미르 알리악바리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레슬러가 아닌 한방 한방이 굉장히 무서운 슬러거 타입의 파이터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강지원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을지 지금부터 강지원 선수 베스트 경기 2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케이지를 크게 돌아보는 강지원.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는 악바리. 헤비급에서 볼 수 없는 강지원의 스텝입니다. 여기서 사우스포가 더해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 킥을 섞을 수 있는 것도 강지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잡아놓고 싶지만 사이드 스텝 때문에 쉽지 않은 악바리. 페이크로 반응 체크하는 강지원. 드디어 악바리의 선제 공격이 터집니다. 스위치로 거리를 좁히는 영리한 선택. 라이트 훅을 허용하는 강지원. 이 한 번의 공격으로 강지원의 오른쪽 눈가가 크게 부어오릅니다. 눈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강지원. 천천히 접근하는 악바리. 이제는 거리를 잡기가 수월해진 거죠. 라이트를 흘려내는 멋진 카운터. 다시 같은 공격을 시도하는 악바리. 이때 카운터가 제대로 꽂히면서 단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알리 악바리의 단순한 선택과 강지원의 상대를 읽는 능력이 1합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에서 이미 카운터가 나왔지만 한 차례 손맛을 본 악바리가 똑같은 공격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지원 선수의 눈 부상을 의식한 악바리 선수가 마음 놓고 라이트로 들어간 것 같네요. 넘버 1. 폴 엘리엇. 5연승 행진을 마감하고 특급 주짓대로인 마커스 알메이다 선수에게 덜미를 잡혀버린 강지원 선수였습니다. 이어지는 반등의 기회에서 4승 0패 승률 100%의 폴 엘리엇 선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헤비급 중에서도 참 신기할 정도로 상체가 발달된 알메이다 선수. 야, 강지원 선수와 알메이다 선수 모두 KO율이 100%입니다. 과연 한방 한방이 살벌한 이 두 선수가 또 어떤 명경기를 만들어냈을지 차도르 채널에서 선정한 강지원 선수 베스트 경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마치 프로레슬러 같은 몸매의 엘리엇. 엄청난 어깨 근육을 앞세워 펀치 압박에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뒤돌려차기. 거구임에도 몸놀림이 뛰어나다는 반증인데요. 들어가는 순간 카운터를 허용하지만 금방 회복하여 공격을 지속하고 박스에서 빠져나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스텝을 밟아주는 강지원. 의미를 알 수 없는 발차기. 뭔가 철권의 백두산 같은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엘리엇. 하이킥으로 상대의 스텝을 방해하고 펀치 타이밍을 읽어내며 까다로운 플레이를 펼칩니다. 보통 킥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빠른 발 때문에 잡아놓기 쉽지 않은 강지원. 클린치가 풀린 순간 양 훅이 꽂히고 타이슨처럼 접근하여 펀치 러쉬를 이어갑니다. 순간 케이지로 몰린 강지원. 여기서 결정타가 터지는데요. 두 선수의 오른손이 교차하는 순간
강지원의 훅이 먼저 당도하면서 엘리엇의 거대한 몸이 고목나무처럼 쓰러집니다. 야, 두 선수 모두 좌우 스탠스로 훅을 때리기 좋은 자세를 잡았지만 밑에서부터 출발한 엘리엇에 비해 보다 간결하게 던진 강지원의 주먹이 KO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강지원 선수는 턱을 숙였지만 엘리엇의 턱은 들려있었는데요. 이처럼 평소 훈련으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승패로 연결되는 것이 MM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왕호 MMA 소속의 대한민국 헤비급 강자 강지원 선수의 명경기 탑5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아직 20대 후반으로 선수 생명이 한참이나 남은 강지원 선수는 솔직히 요새도 매 경기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괜히 방송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선수 좀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세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강지원 선수가 활발하게 경기를 뛰어주길 바라며 또 멋있는 커리어를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